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이제 위성 인터넷의 시대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기지국에서 땅 위에, 육지에 기지국을 만들어서 KT, SKT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넷 비용을 내는데, 위성에서 그냥 그죠? 인터넷을 볼수 있게 다 쏴줘요.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겠어요? 저 바다 한가운데서 인터넷 되고, 산 한가운데, 그죠? 우리, 산 속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게 또 사막에도 전부 인터넷이 다 되는 거예요. 위성 인터넷. 예, 위성 인터넷인데, 중국의 정부 통제 규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데는, 중국이나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게 스크램블 해가지고, 구글, 애플, 뭐, 이런 것도 못 보게, 그죠?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새로운 좋은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그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잇는 우주 인터넷 시대로 간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어요. 지구 저궤도에 수천 개 위성을 발사하여서, 저기 밑에 사진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스타링크는 빠른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 10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큰 인기, 인터넷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뭐, 광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이 없는 나라에 스타링크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100여 개 국가. 저희는 이렇게 봐요. KT, SKT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망한다. 왜냐하면 기지국이 아무리 만들어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타링크를 등록을 하면은 스타링크의 가격이 그냥 거의 10만 원 미만대로, 옛날에는 100만 원 막 이렇게 비쌌거든요. 10만 원 미만대로 떨어져서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제 KT나 SKT 우리 보통 뭐한 달에 2만 원 또는 5만 원 주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에서만 쓰는 건데요.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다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공항에 가가지고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외에 출장해서 뭐 새로운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고, 특히 재난 지역에 통신 복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기지국에서 인터넷, 그죠? 인터넷을 쏴주던 기지국들이 다 타버려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안 돼요. 그러나 위성, 저 위에 위성에서 쏴주기 때문에 위성에 불이 날 이유는 없어요. 인공은 지구 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재난 지역 통신 복구 때는 전부 스타링크를 오히려 씁니다. 그리고 해상 인터넷입니다. 해상에 기지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상 인터넷, 이런 것에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109개, 100개의 전 세계가 200여 개 국가가 있다고 치면 198개 국가가 있는데, 절반 이상 이미 스타링크 쓰고 있어요. KT, SKT 안 써요. 인터넷으로 지속 발전 가능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위성 인터넷이 또 있습니다. 스타링크만 그러면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많아요. 그죠? 원웹이라는 거, 아마존에 퀴퍼하고 원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합쳐가지고 원웹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퀴퍼는 스타링크하고 유사하게 지구 저궤도에 위성망을 꽉 쏴가지고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고, 막 실험 단계에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연계해서, 왜냐면 아마존은 클라우드, 그죠? 아마존이 제일 많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요. AWS.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가 있어야 위성에서, 그죠, 인터넷을 막 쓰고 보존, 보관, 저장을 하는 거죠. 보존하고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죠. 아마존의 퀴퍼는. 원웹은, 그죠, 여러 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저기에도 위성을 해서 주로 해상 항공기하고 해상 선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서너 개가 아니고 열몇 개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제일 큰게 그래도 이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그죠? 스타링크가 전 세계 260만 가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0만 가입자가 지금 등록을 했고요. 2024년 현재 스타링크가 7,000개의 위성을 쏴 올렸어요. 7,000개 위성. 102개 국가에서 260만 명이 지금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돈이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그죠? 10만 원 미만대로 나오고 7, 8만 원 나라에 따라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싸게 무료로 주는 나라도 있어요. 지구 저궤도에서 운영이 되고 최대 500 그죠? 메가와트의 속도로 제공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는 저 지금부터 한 2, 3년 후가 되면은 12,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최종적으로는 42,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 지금은 7,000개인데, 그죠? 이렇게 많이 쏘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위에도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리면 북한에서 이 인공위성은 스타링크를 스크램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2030년, 2035년 정도만 되면은 북한에서 이 인터넷을 그죠?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민이 한국이 어떻게 잘 살고 있고 누가 어떻게 잘 살고 그래서 통일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정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탈링크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스탈링크는 2023년부터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흑자가 나요. 처음에 한 6, 7년은 계속해서 투자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경쟁사, 스타링크의 경쟁사가 원웹은 6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리디움, 이것도 859개를 쏘아 올렸고, 비아 세트는 5개, 뭐, 이렇게, 아마존은 2개 쏘아 올렸고, 이렇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한국 시장의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한국 시장 진출. 저도 지금 스타링크 오면 스타링크로 바꿀 거예요. 지금 KTS, KT 하던 걸 스타링크로 바꾸면 너무 좋은 게 해외 여행 갈 때, 가가지고, 네, 어느 나라에 가니까 3일 동안 뭐 2만 원 내고 5만 원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죠? SK 텔링크 그다음에 KT 세트와 협력하여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K하고 KT도 이제 스타링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위성이 지구 위에 떠 있습니다. 엄청나죠? 반짝이는 위성, 그죠? 위성이. 이렇게 또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아마존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뭐가 있어요? 이미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AWS에서 거기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죠?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타링크가 가장 큽니다. 자, 스타링크가 어디 어디에 다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내년에 들어온다 그러고 그죠. 뭐 일본도 이미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늘에 떠 있다. 그죠? 위성이 위성 서비스입니다. 그죠? 멀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위성들이 계속 떠 있습니다. 스타링크. 스타링크가 지금 현재 2023년에 이렇게 사용자가 그죠?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많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었어요. 2022년부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도 설립이 됐어요. 강남 스타링크 코리아도 이제 법인을 만들었고요. 과기부에 지금 통신사업자로 등록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SK 텔링크나 KTSAT나 파트너십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타링크가 전 세계를 다 잡아먹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되면 스타링크 또는 일론 머스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쪽에 이거 뭐 스타링크 그죠? 딱 꺼버리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인터넷 안 되게 해가지고 연결 못하게.
딱 해버리면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거기에다가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큰, 굉장히 큰 이런 것을 저희는 미래학자니까 스타링크에 그렇게 왜 돈을 많이 들이고 일론 머스크가 하느냐, 전 세계를 자기 손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 이걸 알고요, 자기들도 위성 인터넷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대방화벽을 만들어서 스타링크가 그죠, 자기들이 퍼뜨리고 싶은 모든 정보를 중국 사람들에게 싹 다 퍼뜨리면 안 되니까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규칙으로 중국 정부 우주 기반 광대역 버전에 만들어 가지고 검열을 하고 그죠, 못 올라오도록 방화벽을 만드는 거예요. 참, 중국도 참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거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다 못 들게, 그죠? 왓츠앱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은 이 위챗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전부 왓츠앱 써버리면 중국에서 큰일 나죠.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해서 그죠, 지상국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가지고 통제를 우회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링크는. 그래서 이 중국에 사이버 스페이스 관리국이 있어가지고 통제를 그죠 타기 위해서 처음 이제 초안 규칙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민연구소에서 그죠 노켈 박사는 중국이 현재 실험하고 있는 문제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비중국 기업이 위성 인터넷 공간을, 중국 위의 위성 인터넷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너무 커져요. 스타링크가 나오면 커지기 전에 많은 수의 사용자를 그죠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뭐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스타링크가 나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에서 만약에 대한 그죠 한국의 방송을 들으면은 잡혀가요. 근데 한국 방송을 듣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면은 그게 이제 못되게 그죠 지역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바다에 한가운데 가가지고 한다든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다든가 이 스타링크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막아도 사람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스타링크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위성 인터넷 이제 중국 정부가 통제 규칙까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나오면 KTSKT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